이 대총장님 유치식에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많이 받아갖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또 원근각지에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가지 일정이 아버지 하나님 순리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세우는 그런 귀한 찬양 준비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서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불을 몰아치고 올리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들 초대해 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했습니다. 오늘 찬양단이 저도 여러 군데서 찬양을 해봤지만은 앞에 지금 내 보기에는 한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구원신학교 대단한 대학교입니다. 저도 입학생으로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지만은 불성실한 학생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호원신학교 정말 대단합니다. 또 찬양단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교수님께서 모델을 준비하셨는데 네. 다음에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나에게 다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절대 한 번에 박수 부탁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절대 한 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절대 한 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태평 가련데 월수와 내 힘든 나에게 결코 절대 한 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태평 가련데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짝짝짝 은혜 되시는 분 박수 치시고 은혜가 안 된다 해서 안 쳐도 돼. 내가 딱 보여. 목사님들 딱 등대시면은 아, 이거 지금 내가 설교가 지금 은혜가 제대로 있는가를 금방에 안 들어보거든요. 저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딱 보여 보여. 박수하신 분들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은혜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오늘 한 시간 할 겁니다. 자, 맞죠, 교수님? 가사를 잘 보내서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이거 없구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PPT가 안 되셨구나. 다 예수 안에 있는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절대 한 번에 생명의 성령 없네. 생명의 성령 이 법이 행하네. 올리겠습니다. 아, 어떻든 간에 아,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이런 것들 해방되는 것 죄에서 죄에서 해방되는가 안 되는 것이 정말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청장님들 정말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해방되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하면은 그 허물을 벗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믿기에 왔겠죠. 근데 아직도 아멘하신 분은 아직도 빈경인가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원 받는 성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순종했고 우리 찬양팀도 순종했어요. 다 여러가지 뭐 날씨도 좋고 하니까 갈 때도 많았지만 순종이 제사로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늘 주위에서 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깨가 무거울 때도 우리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들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돌이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에 바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마라. 나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이라. 내가 너를 돌이라. 다시 일어서게 아니라 다시
믿습니다. 아, 우리가 힘들 때도 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늘 옆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이 또 요새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요즘 많이 불러지는 찬양곡 중에 하나가 있죠.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총장이 진식 시작의 문을 열까 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